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죠.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. 아버지 저 감당 못 하겠어. 이럴 수 있죠. 여러분도 똑같아요. 어떤 내면에서 신호가 올 때, 자명찜찜의 느낌이 올 때, 이쪽이 자명하다고 외쳐도 아버지가, 에고가 어떨 수 있어요? 아버지 저는 역량이 안 돼요.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.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아시는 분이 아버지예요. 여러분도 여러분 역량 잘 몰라요. 그냥 여러분 한 몇십 년 살아본 그걸로 데이터로, 제한적 데이터로 내가 이 정도 역량이라고 생각하지, 사실 나의 진정한 역량 잘 몰라요. 누가 알겠어요? 참나는 알아요. 아버지는 알아요.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역량을 아버지는 알아요. 아버지가 할 만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내 에고는 못 감당해 보여도, 그러니까 진짜로 에고가 못 감당할 일인지,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도 움직여 보면서, 현실 속에서 자꾸 체크해 보면서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걸로 훌륭한 거예요. 아버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. 넌 진짜 내 자식이다. 이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. 역량이 딸리고 무지랑 아집에 치여 있는 중에도 아버지의 신호를 읽어내려고 하고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명한 쪽으로 더 다가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훌륭한 효자의 모습 아니에요? 효자, 효녀의 모습 아니에요? 역경이 너무 큰데요. 역량껏 다가가 보시라는 거예요. 역량껏. 그런데 역량껏 가다 보면 아버지가 또 활로를 열어주세요. 아버지를 믿으시고 가보세요. 아버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합니다. 효도하세요. 할수 있는 만큼 해보면서. 그러니까 이거예요. 내가 감당이 힘들면 내가 감당, 아버지 저 알죠? 저 감당 못하는 거. 그건 내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, 에고도 살아야 되니까. 아버지 그럼 여기까지 가볼게요. 그 안에 아버지 또 그럼 자명한 은총을 좀 내려주세요. 더갈수 있게. 아버지 알잖아요. 저 확신 없으면 못 가는 거. 확신을 좀더 주세요. 이렇게 아버지랑 수작도 해보세요. 제가 예전에 그런 동지도 있었어요. 결혼을 못해서 안다라는 동지한테 제가 그랬어요.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. 나 보살도도 좋은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. 내가 그랬어요. 아버지가 너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더 잘하실 거다. 너를 보살시키려면 아버지가 너한테 여자 보내주시지 않겠니? 확 와닿아하더라고요. 그런 느낌으로라도 좀 받아들여보세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죠.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죠? 말안 해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, 아버지. 근데 오늘 불어 사람들 있으니까 말좀 해볼게. 예수님은 말도 안 하셨어요. 그냥 아버지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사신 거예요. 아버지 저뭘 원하는지 알죠? 갑니다. 홍의각당식 위로법 괜찮죠? 아니, 아버지가 여러분을 더잘 알아요.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. 왜냐? 본인이 본인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이러거든요. 있는 그대로 평가 못 한다고요. 자기가 자기를. 보살들이 여러분을 더 알아보지, 여러분이 여러분 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. 아버지는요, 더 알아봐요. 그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? 한 걸음만 더, 자명한 한 걸음만 더 하면서 가시면서 욕심 비우고 가다 보면요, 해법이 나옵니다. 아버지가 가란 길이 확실하다면. 확실한지는 끝없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시라고요. 결과를 열어놓고. 역경이 아까 못 감당하겠다고 그랬죠. 에고가 역경을 감당하려니까 힘들죠. 근데 아버지랑 함께 수작을 하면 역경이 아니게 해도 된다니까요. 요거 안 믿기시죠? 아버지 뜻을 들으면서 가다 보면요, 아무리 미로에 빠지고 역경에 빠져도 빠져나올 길이 있다니까요. 근데 정면 승부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. 내 역량껏 들수 있는 수만 둬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, 실제로는.